어제도 딱 여기서 끊었거든요. 오늘도 여기서 딱 끊어서 가겠습니다. 또 물을 안 갖고 왔네. 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쪽 오른쪽에 해서 물이 있거든요. 저기나 될 거예요. 네, 저쪽에 막 전문 세면대는 아닌데 물을 볼수 있어요. 물로 어제 그 슬리퍼에 흙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모래가 막 엄청나게 들어가 갖고 저쪽에서 잠깐 씻고 갔습니다. 오늘은 일단 제가 간단하게 슬리퍼하고 챙겨왔으니까 대신에 앉지는 않고 둘러보고 가는 게제 계획입니다. 오늘 계획은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나올 거예요. 얘들은 저 여자분 친구인가 보다. IOL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2월 정도 되겠네요. 다 왔습니다. 어제 일몰 때 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. 자, 절로 들어가면 지금 신고 있는 운동화보다는 호텔에서 가져온 쪼리들. 6시 40분. 오케이. 이 쪼리는 아주 막 편안한 그런 신발은 아니고 말 그대로 진짜 그냥 쪼리 자체로서의 역할만 하는 신발이라. 안녕. 아, 여기의 맹점은 어제 와보니까 느꼈는데 맥주를 안 팔아요. 그게 가장 큰 맹점. 그것만 빼면 좋은 곳입니다. 쪼리를 신었는데 이게 두께감이 없어요. 그래갖고 아, 네, 언제나 마찬가지로 불러보겠습니다. 사실 어제랑 똑같습니다. 네, 어제랑 똑같은데. 아, 왜 이렇게 들어 이거? 우리나라도 바닷가 이 시간에 오면 지저분한데 여긴 똑같네. 어제 보니까 종아리까지는 모래가 붙어요. 여기 뭐 먹을 걸 좀 파는데 어제 오른쪽을 안 가봤으니까 오른쪽을 먼저 가볼게요. 더러워 죽겠네 그냥. 아주 더러운 것만 빼면 참 괜찮은데 얘네들도 잘 치우진 않나 보네. 파도가 생각보다 센데 오늘 오후에 비 소식이,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고 쭉 비거든요. 고민입니다 지금. 지금 파도가 이러면 와 원을 그려놓는구만. 지금 파도가 이 정도면 이따가가 아니라 지금 꾸따에 가도 되는 거 아닌가?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. 서핑하는 건가? 서핑 아니고 그냥 수영하는 것 같은데. 그죠? 어제 그 비치타월을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오늘은 저는 네. 야, 멋있다. 파도가 좀 세 보이는데?
신발이 약간 찐득찐득하게 걸어다닐 때마다 바닥을 약간 딱딱하게 붙어서 그거에 맞고 모래 막 올라오네. 아, 시간 날씨 진짜 좋구나. 네트 없는 배구를 하고 있습니다. 저렇게 가까이서 하면 좀 아픈 거 아니야? 어제만 저렇게 발 담그고 사진 찍으시는 분들을 한 50명은 본 것 같은데. 저도 좀 막 모래가 막 팔까지 튀네. 아, 이 쪼리가 이게. 아, 이거 이거대로 좀 별론데. 상의탈의하고 조깅 너무 멋있는데. 물길 같은 건가요? 뭔가 오늘이 지금 3월 24일인데 그 인도네시아의 어떤 기념일이라고 그랬거든요. 오늘 되게 사람 많을 거다라고 호텔에서 얘기를 한번 해주셨습니다. 이거 물 뭐야 이거? 아, 안 가야겠다. 파도가 강하다 약하다 잘 모르겠는데 그냥 봐서는 파도가 세 보여요 지금. 꼭 제가 서핑을 또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선베드나 이렇게 앉아서 맥주 먹으면서 남들 서핑하는 거 구경하는 재미도 있으니까. 이게 제 생각에는 패러글라이딩하고 똑같아서 나이 먹었으니까 제가 꼭 다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. 아니면 저 가서 그냥 수영이나 좀 하던데. 그러면 되죠. 나이에 맞게 적당히 즐기면 되는 게 여행 아니겠습니까? 제가 지금 나이가 40살인데. 한번 끊었다 가겠습니다.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용량이 너무 커져. 끊었다 갈게요.